6월이 지나면 이제 올해 상반기도 지나고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이 상반기 증시에서는 대외 악재와 변수 또 우리 일상엔 고물가로 인해 우리 주머니 사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줄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하반기 내 잔고를 늘려줄 섹터 업종 찾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힘을 내고 있는데요. 어제 하락장에도 오늘까지 최근 상승 추세에 있는 섹터가 조선 업종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조선해양의 수주 소식 반갑더군요. 지난해 K조선 수주 랠리에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는데요. 반면 국제 철광석 가격 많이 올라서 후판값 상승이 부담되지만 고유가 시대 탈탄소 기조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K조선사들 복합호재 덕분에 하반기 증권사에서도 관련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상반기 극심한 변동성 장세 속에 고배당 성장 지수 펀드 ETF가 시장을 웃도는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투자에 있어 고배당주를 주목하고 있지만 매크로 환경을 고려해서 금융주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